저기 또 이거. 아니 차를 맨날 이거. 차 맨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. 아니 우리 지금 아파트 단지에 이게 주차를 가끔씩 이렇게 되는 새끼가 있더라고요. 왜냐면 지금 서울이 아파트가 주차장이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지하철역이 가깝다 보니까 주차 공간 좀 여유 있게 했는데 꼭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제가 몇 번을 봤어요. 몇 번 봤는데 아 이거 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. 요즘 주차 때문에 좀 이중 막 이렇게 그 차선 두 개씩 잡아먹고 하는 외제차도 있잖아요. 좀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우선 차를 좀 대놓을게요. 아니 차를 이렇게 주차하는 게 어딨어? 솔직히 말하면 맞잖아요. 그리고 와씨 번호도 없어. 봐봐 여러분 번호도 없어. 미친놈 아니고 와 뭐야 차 벤츠 이 봐봐 앞에만 벤츠지 봐봐 220 디젤이야 디젤 뭐 요즘 고유가 시대인데 디젤이 요즘 더 비싼데 비싼 차는 몰고 다니는 거 맞네 뭐 차 진짜 어이없네 이게 제가 좀 어이없는 게 주차 때문에 좀 짜증나는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자 이거 지금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이제 메모지 좀 하나 꺼내갖고 아 근데 이게 내 차는 제가 벤츠 탄다고 자랑한 건 아니고 저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번호를 항상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. 번호도 없는 게 말이 되냐 저게? 생각을 해봐. 아니 저희가 주차 잘못하고 그랬으면 만약에 연락을 입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전화를 못 할 거 아니야. 뭐라고 쓰지? 욕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쓰지? 우선 내가 이렇게 메모지 적어서 전화 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벤츠 탄 너 뒤졌어. 자 그러면 저기 내일 지금 오늘 저녁이니까 내일 분명히 아침에 전화 올 것 같아요. 내일 아침에 전화 오는 거 보고서 어떻게 상대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아니, 아침에 전화 주셔서 어디세요? 아니, 지금 전화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. 이 쪽지가 뭐예요, 이거? 아, 아침에 그 차 그렇게 이거 주차 잘못되신 분 그분이세요? 형님 지금 네. 무슨 자격으로 제 차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? 저 여기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근데 차 주민이에요. 저도 주민인데 네. 왜 여기다가 쪽지를 그렇게 놓으셨냐고요. 아니 사장님이 차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되죠. 차를 그렇게 되는 게 주차가 딱 주차 칸에 맞춰서 되는 것도 서로 아파트에서도 서로 불편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시면 안 되죠. 혼자 주차. 그건 아니잖아요. 내가 이렇게 차다는 거 있어가지고 보태준 거 있어요? 아까 아니잖아요. 아니 보태준 건 없죠. 근데 이게 서로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굳이 이렇게 쪽지를 넣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. 아니 사장님. 주차에다가 이렇게 해놓지 마세요. 제가 진짜 좋은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니 당연히
저는 이 아파트의 동대표예요, 아저씨. 응? 아저씨? 예. 네. 아저씨가 본 적 있어? 아니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. 근데 지금 여기다가 이런 걸 꼽아놓고 당신 몇 살이야? 아니 나이를 왜 따지시는데요? 만나서 말씀하실 거예요? 예? 네? 당신 어디야 지금? 여기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. 집 근처에. 왜요? 아니 벤츠 탄다고 차 그렇게 막 대시면 안 되죠. 저번에도 이렇게 대놓고 말 안 했는데 이번에 또 아닌가 제 얘기 들어보세요.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길래 아니, 본인 얘기를 왜 듣냐고. 제가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아침에 전화 열 번했어요. 예. 네. 아 전화 받으면서 쪽지 뭐하러 쓰는 거야? 예? 네? 아무튼 이따구로 해놓지 마요 진짜. 예? 네? 아니 사장님 제가 이 아파트 동대표 돌려놓으면 좋겠냐고. 아저씨 몇 동 사시는데요? 몇 호 라인이 사시는데요? 10호 라인 살아요. 10호 라인. 왜? 10호 라인이요? 아 209동 10호 라인이요? 네 10호 라인 살아요. 왜요? 네?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나 몰래 주차놓고. 근데 어이가 아저씨 저희 아파트는 209동이 없어요. 그리고 10호 라인도 없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지? 209동을 살던 10호 라인 샀대. 야 인마 뭐하는 새끼야 이거. 어이가 없네. 이런 몰래 주차하는 도둑놈들이 아파트를 분위기를 흐트리는 거야. 어디 몰래 주차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. 어이가 없네. 야 인마 뭐요? 아 지금 갈 테니까 끊어요. 네? 아저씨 우리가 209동이 있어요? 구동이 없는데 무슨 당신이 입주민 척 하는 거야 지금. 짜증나게. 네? 그렇게 살지 마세요. 몰래 주차하고 싶으면은 주차장에다가 어? 공용주차장 하시고 월납 하시고 그리고 벤치 낼 돈 없으면 가서 돈 내고 어? 노가다를 뛰든 배달을 하든 하시고 아, 없으면 부모님한테 돈을 받든지 아니면 대출을 하시든지 카드값을 알아서 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. 남의 동네에다가 왜 돈을 어? 그 주차를 몰래 놓고 그렇게 당당한 척 하시는 거 지금. 앞으로 우리 아파트에다 차 대놓지 마시라고 알았어요? 그거는 사과하고 일단은 응, 미안하게 대시다. 응. 대시다요? 앞으로 이 동네에다가 차 대지 마세요. 돈 내고 하세요. 아이고 미안하게 대시다 진짜. 예, 예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. 아. 차 당장 빼세요. 네? 209동 사지 마시고. 예 그래요. 예 미안하게 대시다. 끊으세요. 차 지금 당장 빼세요.